6월 27일 다차쇼 봄 힐링 산행 29탄 블랙냐크 백대명산 76자 삼척 덕강산 들머리 애나무골 다리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산행은 백두대강길로 14.5km 6시간 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증할 곳이 많아가지고요. 네 반대 인증을 해야 됩니다. 백두대강 세 곳하고 덕강산 정상 인증이요. 해가지고 오늘 뭐 정신없겠네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높은 지역인데도 겨울이 흐르고 평화로운 산골 들머리입니다. 사과나무. 영이나물이랍니다. 저게 노란 게. 분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농토가 많이 조성이 돼 있네. 저도 내일 이거 13,000평짜리 기획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공부가지고 우리 산 할매들이 도와주시면 저도 13,000평 산주가 되는 날입니다. 기대됩니다. 다리에서 한 500m 올라오니까 추모비를 포함해서 성경 문구가 있네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산새 소리가 지적이구나. 너무 평화롭습니다. 네. 토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이고 창조하신 거죠. 실개천이 흐르고 산새 소리 지적입니다. 저기 괴석이 있네요. 백대명산은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은요, 산도 아름답지만 이 큰 산에 꼭 겨울을 끼어야 그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백대명산에 가면 모든 산에 이렇게 겨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부시령인데요. 애나무골에서 한 1.5km 올라오니까 백두대강 첫 번째 인증장소인 구부시령이 나오네요. 근데 구부시령이 한대리로 넘어가는 그 길목인데 말 그대로 아홉 서방님을 모신 그 부녀자의 생존했던 공간인가 봐요. 서방님이 아홉 분이나 계셨다는데 즐겁긴 삶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계속 산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신없습니다. 구부시령, 길제, 덕강산 다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장소 구부시령을 스타트합니다. 여기가 백두대간의 그 시작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 밑에 구부시령하고 위에 구부시령하고 같은 인증석인데 두 번째 다 인증을 해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인증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런 산골에서 먹고 뭐할 시세널도 편치 않을 건데 아홉 분을 그 정성껏 모셨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신 삶이 있었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호시령에서 500m 오니까 덕강산까지 0.6km 남았네요. 이 우리는
아까도 백두대간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백두대간이라 백두단에서 발원된 큰 산줄기라는 의미로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까지 이르는 산줄기이며 강이나 하천 등 물줄기에 의해 한 번도 잘리지 않고 한반도의 가장 큰 국토 줄기를 형성하는 산줄기. 오늘 아주 뜻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장님 백두명상 찍으러 왔는데 더불어서 백두대간 문제를 타고 산행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또 저를 이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명상이 끝나면 백두대간을 타라는 계시인 것 같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명상길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한 천고지가 넓다 보니까 수정은 다 그 참나무 군락지고요. 이 오솔길을 따라가지고 옛 우리 조상님들 가던 길에 호부상 우리 형님들 개나리 버쯤 메고 서울로 가고 보러 가는 선비도 돼보고 아홉 신랑 중에 한 신랑이 돼서 부부 실현 집에도 찾아가 봅니다. 쉼터가 700m 전방에 있습니다. 열심히 안에 오겠습니다. 산소 소리들이 저를 또 반겨줍니다. 한양 가서 과거급제 장원을 하라고 과거시험 장원하고 오라고 엄청 지적이 주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시험만 보면 해가 뭐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저만큼 그 인생 이렇게 산 사람. 저는 공무원 시험만 공채로 3개 합격해가지고 3개 다 실제 3년, 5년, 15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친구들도 많고 가다마다 모임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덕강산은 표지석이에요. 아 그럼 찍어드리죠. 여기 봉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표지석이네요. 6월 27일 대차쇼 봄 힐링산에 29탄 블랙역그 백대명산 76자 덕강산 인증했습니다. 가자 가자. 세상에 웬일입니까? 여기 덕강산 넘어가니까 여기 큰제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강우가 시작되네요. 아, 온 산은 음무로 가득하고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졌어요. 야, 어떻게 저 목욕 안 한 줄 알고 세상에 온통 세상이 고마운 일들 뿐입니다. 아. 오늘 씻으면 또 한 일주일은 그냥 가도 되겠네요. 아. 푹 불려가지고, 여기 하산해가지고, 개울물에서 한 갈치 때 다 밀어야 되겠네요. 미쳐버린다. 여기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정원이에요. 하늘정원이에요. 하늘정원.
오늘 아주 너무 뜻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천 선행이 업무 속에 근무 백두대간을 따라서 장장 6시간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행 자체가 등로 자체가 너무 포근하고 정말 그 환상적이네요. 예, 황장산을 넘어서 오늘 백두대간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다차슈 봄 힐링 산행 29탄 3초 덕광산 산행을 마감합니다. 다차슈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꾸준히 관심과 사랑 베풀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일주일 예쁘게 익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환상적인 산행을 했습니다. 비도 맞고요. 이 음무 속에서 한참도 안 보이는 음무 속에서 16km 6시간 반 산행을 마감합니다. 아자아자 아자.